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해관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에 10가지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 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10가지 보배와 같이 큰 머무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 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것은 이제 최상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에 10가지 보배와 같은 머무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배와 같은 머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뭐 제일 가는 것을 보배라고 하죠. 그와 같이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수승하고 가장 위대한 머무름, 삶, 사는 것 자체. 머물 주자는 우리가 이제 사는 곳할때 주소라고 하듯이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머무름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거기에 그 삶을 영위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머무름이죠. 머물러서 거기에 사니까요. 보살은 깨달음에 대한 10가지 가장 우수하고 값지고 소중한 그 삶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10가지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무수한 세계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마다 나아가서 배웠고 정례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첫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보배처럼 사는 일, 가장 값지고 수승하게 사는 일, 그런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은 무수한 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무수한 부처님이 계신 데마다 거기에 나가서 뵙고 예배드리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무수한 세계의 무수한 부처님, 그건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경전상에 나타난 모든 부처님도 다 포함되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첫째,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전상에, 특히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모든 부처님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부처님만을 가지고 부처님이라 해도 그것은 부족한 해석이고, 또 경전상에 나타난 그 아미타불이라든지 뭐 온갖 그 부처님이 참 많이 등장하죠. 특히 화엄경에는 많은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만을 가지고 또 부처님이라 하기에도 또 부족합니다. 그런 그 경전상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 뭐 천불경, 뭐 삼천불명호경, 그다음에 만불경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무수한 세계 무수한 부처님,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함께 일컬어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배웠고 예배드리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지게 사는 일, 보배처럼 사는 일, 스승하게 사는 일, 청정하게 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사이한 모든 열에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분별하여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가 증장하며 이와 같이 하는 일이 시방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둘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이것도 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후사이한 모든 열의 계신데서 불가사이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 계신데서 바른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봄 기운이 완연한 이런 그 계절의 바뀜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그 현상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전부 법을 설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고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은 그런 일들까지도 어떻다고요?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이다. 거기서 참으로 큰 것을 깨닫고 어떤 이치를 우리가 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받아 지니고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또 분별하여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가 증장하며 하루하루 그런 어떤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한 그 경험들을 전부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이 시방에 가득하나니 그렇습니다. 어디 간들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언제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음 공부하는 일이고 불교 공부를 하는 일이고 불교를 믿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거, 그거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은 어느 환경이 내인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사를 하고 또 거기 가보니까 또 이러이러한 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사를 하고 또 어디 한 곳을 또 이제 옮겨보니까 또 거기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또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정도의 어려움과 그 정도의 장애는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하고 그걸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깨달을 바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줄 아는 지혜를 자꾸 증장시키는 일, 그것이 불교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바로 불교 공부하는 덕택이고 불교 공부하는 그런 거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리 어디에서 또 특별한 또 불교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의 그 성장의 자료로 또 내가 향상하는 자료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하는 덕입니다. 또 이 세계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나면서도 부처님의 법에 미혹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난다. 이 마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마을로 이사를 하고 저 마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치에 미혹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은 바깥 경계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고 답이 없습니다. 답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고 내 자신에게서 어떤 그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한 법으로부터 모든 법이 나오는 줄을 알고서 능히 각각 분별하여 연설함은 모든 법의 갖가지 뜻이 구경에는 모두 한 가지 뜻인 연고이니 이것이 넷째 보배와 같이 법무릅니다. 세상에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한 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전부 내 한 마음의 법에서부터 해결되고 그 내 한 마음에서 나온 법이고 또 내 한 마음에 돌아가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히 각각 분별하여 연설하면 모든 법의 각가지 뜻이 구경에는 모두 한 가지 뜻인 연고이니 아, 참 기가 막히니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의 한 마음, 결국 그 한 마음의 뜻이다. 거기서 문제도 생기고 해결책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넷째 보배와 같이 몸부림이니라. 그 다음에 번뇌를 싫어하여 떠날 줄 알고 번뇌를 쉴 줄 알고 번뇌를 막아 보호할 줄 알고 번뇌를 끊어 제거할 줄 알고서 보살의 행을 닦되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아니하고 구경에 실제인 저 언덕에 이르며 훌륭한 방편으로 배울 것을 잘 배우며 옛적의 원과 행을 다 만족하게 이루되 몸은 고달프지 않나니 이것이 다섯째 보배와 같이 몸부림이니라. 이것은 또 이제 한 차원 달리해서 보살의 그 중생을 위한 그런 그 길에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번뇌를 싫어하여 떠날 줄 알고 또 번뇌를 쉴 줄도 알고 번뇌를 막아 보호할 줄도 알고 번뇌를 막아서 내 진성을 내 자성 부처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뇌를 끊어 제거할 줄 알고서 보살의 행을 닦되 그래서 이제 번뇌를 제거하고 보살의 행을 닦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 대개 이제 화엄경에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다는 말은 열반의 경계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경에 실제인 저 언덕에 이르며 훌륭한 방편으로 배울 것을 잘 배우며 옛적의 원과 행을 다 만족하게 이루되 그 성불의 그 조건을 모두 다 갖춘다 하더라도 몸은 고달프지 않아 한다. 몸은 고달프지 성불 보살로서 성불의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섯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보배처럼 머무는 삶의 모습의 또 한 면입니다. 보배와 같이 보살로서 또는 부처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배와 같이 머무릅니다. 뭐 이렇게 같은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부처로서 또는 보살로서의 어떤 사는 모습이 한 가지 모습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서 펼쳐 보이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함이 모두 처소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또한 갖가지 처소를 말하며 비록 분별이 없고 짓는 일이 없지만은 일체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수행함도 있고 짓는 일도 있나니 이것이 여섯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이것도 또 어떤 그 중도적인 그런 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함이 모두 처소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중생들의 그 어떤 마음 씀씀이에 무슨 뭐 고정된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갖가지 처소를 또 말합니다. 처소가 없는 줄 알면서도 처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없는 가운데서 늘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환영이지만은 환영을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비록 분별이 없고 지난 일이 없지만은 근본 자리에서 보면 뭐 무슨 분별이 있고 무슨 짓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수행함도 있고 짓는 일도 있어. 수행이 어디서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없는 가운데도 수행하는 것이 있고 짓는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짓는 일이 분명히 있는 이런 이치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보배와 지무무림이니라. 그런 중도적인 그런 삶을 보살의 아주 이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권실쌍행이라 이런 표현을 이제 환경에서 흔히 쓰는데 방편과 실제를 쌍으로 행한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는 일과 또 분별이 없는 일, 입장 또 그 짓는 것이 없는 입장과 짓는 일이 있는 입장 그 자세히 설명하면 뭐 없는 입장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 수행하고 짓는 일이 있는 입장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는 이제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장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저러한 입장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존재하는 그런 그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로 하면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살들이 중생을 대하는 그 자세는 마치 경험이 많은 부모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뭐 아니면 유치원에 그 다니고 하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위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그 경우와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방편으로는 어른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 같으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정 그런 것이 이제 또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밖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리는 그런 그 방편의 말입니다. 모든 법이 다 동일한 성품임을 아나니 이런 바 성품이 없으며 여러 가지 성품이 없으며 또 할례 없는 성품이 없으며 셀만한 성품이 없으며 헤아릴만한 성품이 없으며 물질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하나다 여럿이다 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동일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법이 동일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여기서 열거한 뭐 가지가지 성품도 없고 할례 없는 성품도 없고 셀 수 있는 성품도 없고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또는 여럿이다 하는 것이 모두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또 한량이 없을 수도 있고 가지가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일 수도 있고 아주 그 모순되고 상반되는 그런 그 말이지만은 그런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모두 모든 불법이며 이것은 보살법이며 또 이것은 독각법이며 이것은 성문법이며 이것은 범부의 법이며 이것은 착한 법이며 이것은 착하지 않은 법이며 이것은 세간법이며 이것은 출세간법이며 이것은 잘못된 법이며 이것은 잘못되지 않은 법이며 이것은 세는 법이며 이것은 세지 않는 법이며 내지 이것은 함이 있는 법이며 이것은 함이 없는 법인들 결정코 아느니 확실하게 아느니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런 그 앞에서 소개한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법이고 이것은 보살의 법이고 이것은 독각법이고 성문의 법이고 범부의 법이고 이것은 착한 법이고 착하지 않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말놀이 말장난 같지만은 보살의 안목에서 그 참 진리를 뻔하게 꿰뚫고 있는 분으로서는 뭐 이런 설법을 정말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것이 함이 없는 법인 줄을 확실하게 아느니 이것이 일곱째 보배와 같이 무무릉이니라. 보살 마사리 부처님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보살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법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중생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그래도 중생을 조복시켜 모든 법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는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역시 이제 중도의 이치에서 떠나서는 한마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그와 유사한 어떤 중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보살 마사리 부처님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고 왜 부처님을 못 얻겠습니까? 또 보살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왜 보살을 못 구해서 못 얻겠습니까? 또 법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구하여 얻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중생을 조복시켜 모든 법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는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중생을 조복시켜 바른 법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서원의 입장에서라면은 뭐 부처님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보살이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보살이다 뭐 이것이 중생이다 뭐 다 내 보일 수도 있고 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궁경에는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이 눈을 환하게 뜨고 그런 그 논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저것도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참 그 그런 그 논리를 초월한 어떤 그 깨달음의 말씀에 정말 수긍을 하게 되면 정말 환희심이 나고 정말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그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설이 교묘하게 관찰하여 일체 중생의 분별을 알며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고 또 방편으로 교화하여 열반을 얻게 하며 중생을 교화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기 위하여 시원하게 보살의 행을 닦는 연고이니 이것이 여덟째 보배와 같이 몸부림이니라. 아, 참 그렇습니다. 까닭을 말씀하시네요. 보살 마설이 교묘하게 관찰해 일체 중생의 분별을 알고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고 또 그 일체 중생들을 방편으로 교화하여 열반을 얻게 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아주 왕성하게 보살의 행을 닦는 까닭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 보살이 보살답게 사는 길이고 보살이 보살답게 보배와 같이 머무르고 머무르는 이고
보살이 보살답게 아주 수승하게 머무름인 것입니다. 뭐 또 아주 그 근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보다 더 또 유치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얼마든지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야기도 다 가능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살이 참 여보주 보배와 같이 머무는 뭐의 모습 정말 보살답게 머무르는 모습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살 마설이 교묘하게 법을 말하며 열반을 나타내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체가 모두 생각으로 건립한 것이요 뒤바뀜도 아니고 또한 헛되게 속임도 아님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드러내서 말씀하셨네요. 보살이 교묘하게 법을 말하며 위에서 말한 게 참으로 교묘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도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법에 맞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나타내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체가 모두 생각으로 건립한 것이 전부 보살의 한 생각에서 나온 일입니다. 한 생각에서 나온 일이에요. 그건 뒤바뀜도 아니고 또한 헛된 것도 아니고 속임도 아닌 것입니다. 얼른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뒤바뀐 것이고 전도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속인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으나 전체 앞뒤의 그 본문 내용을 가만히 심사숙고해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그런 그 보살의 그 생각이고 보살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체 모든 법이 세상에 평등하고 여여하여 동요하지 않고 진실한 경계라 머무림이 없어서 한 중생도 이미 교화를 받았거나 지금 교화를 받거나 장차 교화를 받을 것을 보지 못함을 분명히 아느니라.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 뭐 제도한다, 성숙시킨다라고 하지만은 본래로 중생은 공한 것이고 거기서 또 한 차원 더 높이 높은 안목으로 보면 중생은 본래로 부처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것은 가관이고 중생을 공한 것으로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관이고 중생을 본래 부처인 것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중도관입니다. 중생을 부처로 보고 중생을 공한 것으로 보고 중생을 중생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삼관법 세 가지 차원의 안목 이것은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흔히 그 인용되는 그런 그 관점입니다. 가관, 공관, 중도관, 거짓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공한 것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도로 보는 거,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닦을 행도 없고 조그만 법도 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여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스스로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모든 법을 의지하여 소원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느니 이것이 아홉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또한 스스로 닦을 행도 없고 조그만 법도 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여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스스로 분명히 알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을 의지하여 소원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니 소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중생을 깨우치는 것, 중생을 눈뜨게 하는 것, 중생을 교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그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이치를 결국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보살이 보배와 같이 머무르는 모습이다. 보배와 같이 살아가는, 보배처럼 아주 수성하고 청정하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헤아릴 수 없고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의 낱낱 계신 곳마다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숙이 주는 법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법의 수요도 같지 아니함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법화경에서 숙이 하는 그런 그 신뢰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리불은 뭐 몇 급을 수행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름의 부처님으로 출연할 것이다. 또 뭐 목걸이는 또 얼마나 수행한 뒤에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다. 아난존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500 아라한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2000 아라한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계신 곳마다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숙이 주는 법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숙이 주는 법의 이름이 각각 다르죠. 겁의 수요도 같지 아니함을 듣느니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는 몇 겁을 누구는 또 몇 겁을 그렇게 수행하고 누구는 어디서 몇 겁을 수행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부처님 앞에서 손 한 번 번쩍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것으로서 그 인연으로 또한 성불할 것이다. 개의 성불 또 다 이미 부처를 이뤘다. 이미 있자입니다. 다 이미 부처를 이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그걸 이제 그 속뜻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본래로 사람은 좀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인 자리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인불사상, 사람이 그래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으로는 그 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늘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실에서도 늘 이제 인불사상을 선양하고 저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는 뭐 당신은 부처님 하는 그런 그 자그마한 읽기 좋은 책자들을 그렇게 많이 찍어서 많이 이제 공양 올리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래의 지혜가 부사의 함을 아는 연고며 여래의 숙이하심이 그 말이 둘이 없는 연고며 자신의 행과 원이 수승한 힘인 연고며 마땅함을 따라 교화를 받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법계와 같은 모든 서원을 만족해 하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제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라. 참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래의 지혜가 부사의 함을 아는 연고며 여래의 숙이하심이 그 말이 둘이 없는 연고며 자신의 행과 원이 수승한 힘인 연고며 마땅함을 따라 교화를 받아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이루어 법계와 같은 모든 서원을 만족해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제 보배와 같이 머무림이니라. 이건 뭐 잘 읽고 여러 번 되뇌이고 해서 마음에서 이해가 가야 되고 또 읽으면서 또 우리가 눈을 뜨고 또 감동을 받아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열 가지 보배와 같이 머무르미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르면 곧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보배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불하십시오.